엄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T팀에 특별히 저희 리더, 저희 팀의 리더 신바군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JCC 리더 비주얼을 맡고 있는 신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알겠어. 네, 오늘 저희가 다섯 개 경기에 이루어진 스포츠 경기를 할 텐데 그 우승자에게 그 제작진께서 특별히 큰 완전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완전 기대되죠? 선물이요? 네, 선물. 어허.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 받으지 않겠어요. 셋, 넷, 힛! 근데 이거 MC가 지면 이거 괜찮겠어요? MC가 저도? 아, 뭐 MC도 이제 사람이지라 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뒤에 철봉입니다. 오늘 턱걸이 하면서 턱걸이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제일 1라운드. 많이 하는 사람. 아, 이상하게 긴장되네. 무대에 서는 것보다 더 긴장되는 거 그러니까. 몇 개 했어요? 16개요. 저 21개 했어요. 에이, 멋지지 마세요. 여기서 봤는데 신바가 12개, 에디가 16개. 자, 네, 제가 이겼기 때문에 다음 종류 제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기면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뭐가 자신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승부차기. 이건 버릴게요. 네, 그럼 제기차기. 아, 그럼 제기차기로 하죠. 근데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 축구 공으로 그 볼 트래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로 하는 괜찮겠어요? 예. 네, 그럼 괜찮죠? 와, 거짓말. 이 얼굴 보세요. 와, 저희 팀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그래도 그래요. 저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오늘 제 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제기차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오. 아, 네. 네. 아. 발로만 하는 거죠. 트래핑이라며, 트래핑. 아, 예, 그 제기차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발로만. 그 제기차기 무릎은 하지 않잖아요. 발로만. 시작하시죠. 아. 자, 도전! 오, 연예인이다!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 이거 웬일! 근데 이런 거 한 두 개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방해할 틈도 없어, 방해할 틈도! 이런 거 한 두 개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마음이 급편해지네. 아홉 개. 아,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 아니 방해할 시간을 좀 안 주네 이게. 몇 개 했죠? 네 개. 자, 15개 대 7개. 예. 자, 마지막 라운드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11개. 자,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로만 하자면 발로만. 다섯! 다섯! 진짜 그냥 공에 맞은 거죠, 얼굴이. 그죠? 네, 자. 네, 또 심바오 군께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자. 아, 제가 고르는 거죠? 네. 진행하세요, 빨리. 이번엔 에디 형을 위해서 1대1 농구를. 오! 자신이 있다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아, 예스. 전 한번 키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No, no.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제기차기 그 볼 트리핑 이어서 다음 경기. 농구 1대1. 예. 예. 아, 벌써부터 이렇게 몸싸움 치열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룰은 간단하게 1대1, 10점, 1대1 10점. 안에서는 1점, 밖에서는 그 3포인트 라인, 원래 3포인트에서는 2점으로 해서 10점까지. 자,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겁먹지 마요, 몸 푸는 거니까. 아우. 아우. 자, 1대0 빨리. 자, 이 점은 미리 준 거예요. 알겠죠? 아! 오! 드디어 왔다. 아! 아, 반지. 아, 네. 아! 야! 역전했어. 야! 제가 지금까지 살살 했거든요. 마지막 6점을 한 번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알겠죠? 어차피 질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요. 시작해볼까요? 해야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아프다. 뭐야! 근데 실패를 했으니 먹히겠죠? 이건 맞네 또. 아. 원래 더블 스코어 상황에서 제가 역전하는 게 취미거든요. 아. 끝! 설마. 끝! 설마.